오늘 담글 김치는 나박김치입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무, 배추, 고추, 마늘, 생강, 파 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. 무가 오늘 조금 단무지처럼 좀 길어요. 원래 조선무라고 하면은 옛날에 우리 무다리라 그러잖아요. 이렇게 통통하게 여기 갈수록 이렇게 빵빵싸게 그런 무가 좋아요. 그리고 무는요 사실 이 하얀 쪽보다 이 초록색 부분이 더 맛있는 부위예요.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이를 좀 맞출게요.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크기는요 숟가락 안에 쏙 들어와야 돼요. 그래서 숟가락 안에 들어가게끔 써는 거예요. 임금님 음식에는 짜투리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요거는 다른 양념 재료로 쓰거나 안 썼답니다. 모양 보이세요? 크기? 그리고 두께는 0.5cm 정도로 해서 썰어주세요. 자, 이렇게 무를 썰었어요. 저는 오늘 500g의 무를 쓸게요. 배추를 썰기 전에 무가 배추보다 금방 절여질까요? 아니죠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절여줄 건데 꽃소금을 여기 한 큰술 무에다가 이렇게 넣고 손으로 이렇게 버무려주면 얘네들이 물이 찌겁찌겁 나오겠죠. 그러면 절여줄 거예요. 이렇게 두세요. 그리고 이제 배추를 썰 건데 여러분, 무가 500이면은 배추는 한 300g 들어가면 좋아요. 여기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줄기랑 잎사귀랑 절이는 속도가 똑같을까요? 아니겠죠? 맞아요. 줄기랑 잎사귀랑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잎사귀를 다 잘라줘요. 먼저 줄기부터 만들 거예요. 이제 이 줄기도 썰어줘야 되는데 무랑 마찬가지로 무 중에 가장 잘 썰은 걸 데려와요. 그래서 일정하게 무랑 배추가 일정한 크기로 썰릴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. 좁은 잎은 그냥 2등분 해도 되는데 너무 넓으면 3등분까지 해서 썰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죠? 잎사귀도 같은 크기로 썰어줘요. 배추도 절여줄게요. 꽃소금으로 절여줄 건데 한 큰술을 일단 계량을 해요. 깎아서 한 큰술을 계량을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3분의 2의 소금을 넣어주고 나머지 소금은 아직은 안 절일 거예요. 이렇게 놔둘게요. 이 줄기를 또 소금에 물은 넣지 않아요. 자 이렇게 절여놨으면 자 보세요. 제가 물 추가했나요? 안 넣었죠. 근데 이렇게 물이 생겼어요. 이 물도 버리지 않아요. 자 그러면 부재료 준비를 해볼 건데 여기 제가 파, 마늘, 생강 이렇게 향신채를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빨간 빛깔 안에서 예쁜이 짓을 할 홍고추 다 채 썰어줄 거예요. 이렇게 토막을 먼저 내줘요. 2cm에서 2.5cm 정도 이렇게 토막을 내준 다음에 심을 제거를 해주고 채 썰어줄 거예요. 이렇게 채 썰어서 곱게 들어가면은 훨씬 예뻐요. 볼에다가 담아줄게요. 자, 마늘도 슬라이스를 먼저 해준 다음에 채 썰어줄게요. 얇게 얇게 썰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 넣어주시고 생강도 채 썰어줄 거예요. 생강은 마늘의 반도 조금 안 되게 넣어주시면 돼요. 이번에는 홍고추인데요. 홍고추도 채를 썰 거예요. 마늘 갈릅니다. 그리고 씨를 긁어주세요. 숟가락으로 그냥 긁어주시면 돼요. 사선으로 송송송송 썰어주세요. 이것도 파마늘 생강이랑 같이 두겠습니다. 이렇게. 자 이렇게 국물이 나왔어요. 무도 절여줬어요. 그러면은 이제 배추 잎사귀도 절여줘야 되겠죠? 소금을 뿌려서 만들어줍니다. 이러다 보면은 금방 절여져요. 여기다가 이제 무는 다 절여졌으니까 물을 여기다가 부어줄게요. 이 물 하나도 안 버려요. 그래서 절일 때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금방 절일 수 있도록 해줘요.
해주면 돼요. 줄거리도 절일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절여줘야지 금방 절여져요. 위에는 절여지고 아래는 안 절여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물김치의 핵심 물을 만들 거예요. 얘랑 얘랑 합칠게요.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물을 담을 거예요. 물을 쓸 때는요 여러분, 과학적으로 밝혀진 얘기이기도 한데 그냥 수돗물 쓰는 것이 미네랄이 더 많아요. 그래서 사서 드시는 샘물 이런 것보다 아리수가 훨씬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물을 얼마나 쓸 거냐면 10컵, 2리터의 물을 준비합니다. 이 물에다가 고춧가루를 풀어서 발그레하게 만들어줄게요.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2큰술 내지 3큰술을 넣어주셔야 돼요. 색깔이 나려면은 2큰술 반 정도는 넣어줘야 좀 진하게 나요. 그런 다음에 물에 담가서, 얘는 그냥 놔두면 안 우러나요.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조물조물 빨아줘야 돼요. 자, 물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. 자, 점점 발그레해지죠. 여기서 좀 세게 발그레해져야 나중에 담갔을 때 허여멀건하지 않아요. 요 고춧가루는 사실 보통은 버리는데 전 버리지 않아요. 사실 이거 빨고 나면은 고춧가루 왜 버리냐면 맛이 다 없어져요. 그러면은 이제 무는 다 절여졌기 때문에 채반에다가 무는 건져줄 거예요. 어디다 건지냐? 여기에 이 물 다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얘네들은 아직 안 절여졌기 때문에 채반에다 여기다가 걸러요. 자, 얘 무에서 국물을 쭉 따라내요. 여기에 배추 줄거리랑 잎사귀 같이 절이고 있는 것도 얼추 절여졌어요. 애들이 희마리가 없어졌죠. 지금 고춧가루만 물을 냈잖아요. 여기다가 소금 간을 해야 돼요. 이 소금물을 여기다 다시 부어줄 거거든요. 그럼 간이 조금 될 거예요. 근데 거기다 플러스로 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해줄 건데, 오늘 나박김치에 총 쓰이는 소금은 4큰술을 쓸 건데 지금 여기에서 2큰술이 나갔잖아요. 무 절일 때 1큰술, 배추 절일 때 1큰술, 2큰술이 나갔기 때문에 이따가 물에다가 추가로 소금을 넣어줄 건 2큰술이에요. 하지만 맛을 보면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넣지 않아요. 얘네들 다 넣고 나서 간을 보면서 2큰술을 더 추가를 할 거예요. 소금은 여러분들 진짜 어느 집 소금이냐, 간수가 어느 정도 빠졌냐, 그리고 어느 정도 묵혔냐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소금의 그 염도, 맛은 다 다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레시피를 보시고 음식을 만드실 때 소금은 가감을 하셔야 돼요. 다 절여졌다. 여기에 이 물 나온 거 있죠? 이 물 나온 거를 자 여기다가 부어주세요. 넣고 무랑 배추를 한꺼번에 섞어주세요. 그리고 요거를 같이 잘 버무려 준 다음에 여기다가 파, 생강, 마늘, 홍고추 넣은 거를 넣고 또 한번 섞어줍니다. 버물버물, 버물버물. 여기에다 먼저 밑간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양념을 바로 물 속에 넣지 말고 같이 섞어준 다음에 넣어주세요. 그게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섞어줬으면 여기다가 양념 남은 게 있어요. 그게 무엇이냐? 발효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설탕입니다. 한 큰술을 설탕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. 설탕을 넣어줘야 발효가 잘 되고, 그렇다고 이 설탕이 넣어줘서 이게 달아지지 않아요. 설탕을 또 넣고 버물버물버물버물. 김치 담을 통을 준비한 다음에 재료를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이제 물에 간을 맞추면 됩니다.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. 아주 싱거워요. 2큰술 그냥 다 때려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자, 깎아서 2큰술입니다. 하나, 2큰술 다 넣을게요. 조금 찌개간 맞추듯이 맞추시는 게 맞아요, 김치는. 그래야 드실 때 슴슴하지도 짜지도 않게 익습니다. 자, 이렇게 저어주고요. 간 마지막으로 볼게요. 아, 좋아요. 그런 다음에 여기다 부어주면 끝이에요. 쉽죠? 이런 다음에 이게 익고 나면은 미나리만 넣어주면 돼요. 미나리는 지금 넣으면 색깔이 변해요. 갈색으로. 내일 되면은 아마 팍 익을 거예요. 그러면 내일 저는 냉장고로 넣어줄 건데 그때 넣기 전에 미나리만 요만한 길이로 썰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초록색이 이쁜 미나리가 그대로, 초록색 그대로 가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완성! 입니다. 완!